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소유사 김구철입니다. 자, 오늘은 강아지 한 마리한테서 몇 가지 시술을 같이 한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환충 같은 경우에는 위쪽 이빨이 하나 부러져 있었고, 밑에 쪽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연종이라고 얘기하듯이 이빨 위로 이렇게 이제 혹이 하나 올라와 있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뭐 고양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과 달리 마취를 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한 가지 이상의 처치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수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비용도 뭐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겠죠. 특히 이제 사람들하고 달리 자기의 어떤 불편함이나 아픔을 갖다 호소를 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마취를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입안을 열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보호자님들이 인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새로 발견된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치아 부러진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치은종 잇몸에 혹이 나와 있는 케이스를 어떻게 처치를 했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가 되겠는데 이쪽 사진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치석이나 프라그들이 꽤 많이 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동물병원에서는 뭐이 정도 가지고는 뭐 건강하다고 치과 치료를 아직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수의사 선생님들도 가끔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뭐 강아지의 뭐 전에 강의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강아지나 고양이의 이빨이라고 사람의 치아들과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정도 사람들이 치석이나 프라그가 끼어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당연히 당장 치과를 가서 스케일링을 받아야 되는 케이스인 것과 같이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도 당연히 이 정도가 되면 아니면 이거 이렇게 되기 전에 당연히 스케일링이나 이런 처치들을 받아야 됩니다. 이 반쪽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치석이나 프라그들이 많이 끼어 있고 치석이나 프라그가 많은 주위로 이렇게 벌써 치주에 염증이 와 있는 게 확연히 드러나고 안 보이는 쪽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손상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대쪽 같은 경우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위에 쪽에 제일 큰 이빨이 이렇게 부러져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치석이 이렇게 덮여 있어서 그냥 봤을 때는 잘 보이지가 않는 경우가 있고 보시면은 이쪽 주위로 이제 더 많은 염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케일링을 해서 치석을 제거를 하고 나면은 더 확실하게 이제 이빨이 부러진 부위가 이렇게 확실하게 확연하게 보이게 되겠죠. 엑스레이상으로도 이렇게 부러진 부분은 다른 부분들과 다르게 이제 색깔이 달라서 부러졌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부러진 부분을 레진을 이용해서 수복을 떼운 뒤의 모습입니다. 얘 같이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 강아지 정상적인 이빨 모양은 한이 정도까지 이렇게 더 뾰족한 게 이빨 모양입니다. 그런데 수복을 할 때는 그렇게 정상적인 모양을 만들게 되면은 아예 아래 이빨하고 많이 부딪혀서 다시 깨져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게 되죠. 그래서 약간은 낮게 그렇게 이제 수복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신경이 노출됐다든지 그렇게 많이 부러지지가 않고 바깥 부분만 살짝 깨져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레진을 이용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처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이빨 위로 뭔가 혹덩어리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미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냥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게 되겠죠. 확인을 하고 안쪽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빨 위로 안쪽 잇몸에서부터 혹이 자라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인은 대부분이 뭐 정확한 원인은 사실은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그만 혹이 생겨서 그걸 이제 씹다 보니까 아래 이빨, 위 이빨이 부딪혀서 점점 그 혹이 커지면서 씹을 때마다 많은 불편함을 이렇게 유발을 하게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제거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전기매스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직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직후의 모습이 되겠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모든 처치들이 끝난 뒤의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스케일링을 깨끗하게 해서 치석들과 프라그들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보셨을 때 여기랑 여기나 여기가 다르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아주 건강하고 정상적인 잇몸 같은 경우는 스케일러가 지나가는 정도의 자극에는 출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생기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이미
프라그 때문에 염증이 생겼던 부분 같은 경우는 스케일러가 지나가는 정도의 자극만으로도 출혈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똑같이 스케일링을 했는데 크게 출혈이 있다든지 뭐 빨갛게 보이지 않는데 반해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빨갛게 보이고 출혈이 있다. 그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비교적 여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건강했던 잇몸이란 말이 되겠죠. 여기하고 여기를 비교를 했을 때도 이 부분이 많이 빨갛다는 것은 이 부분이 이미 염증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그런 증거의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도 이렇게 깨끗하게 해내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쪽 같은 경우도 이렇게 깨끗이 스케일링도 해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떼었던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떼었고 이 부분에는 이제 이빨 위에까지 올라와 있던 혹을 완전히 제거를 한 뒤에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되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술을 하고 나서 2주 뒤에 이제 재검을 할때 모습이 됩니다. 물론 뭐 조명의 차이도 있겠지만 잇몸 자체가 뭐 수술하기 전과는 훨씬 완전히 달라져서 아주 건강한 조직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완전히 색깔도 다르고 조직의 건강도도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 같은 경우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2주 뒤에 이제 안쪽에 혹을 잘라냈던 자리입니다. 혹을 잘라냈던 자리인데 뭐 깨끗하게 잘 아물면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와 같이 강아지들은 앞서에도 말씀드렸듯이 눈에 안 보이던 문제들이 감춰져 있는 부분도 많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과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고 그다음에 눈에 안 띄는 문제들도 발견이 되는 그래서 비용도 많이 나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